넌 어쩜 그럴 수 있니? 나한텐 다빈이 맡겨놓고 네 어머니는 여행을 보내드리고 이게 말이 된다고 보니? 아니, 하빈이 여행 가셨냐? 응? 야, 그거 아주 참 잘됐다. 잘됐어. 응. 여보. 어머니, 그게 제가 보내드린 게 아니고요. 오늘 알아보니까 시장 상가분들이랑 해마다 가시는 꽃놀이 관광 가신 거더라고요. 거봐! 관광 갔네! 놀러 갔어! 근데 그게 다빈이 태어나고 내내 못 가시다가 근 6년 만에 가신 거거든요. 그래도 그런 건 아니지. 나는 뭐 꽃구경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니? 예, 나도 해마다 봄이면은 진해로 거제로 광양으로 꽃이면 꽃 다 보러 다녔던 사람이야. 예. 당신 꽃구경만 다녔어? 아, 그럼 꽃구경만 다녔지 뭐. 내가 뭐? 뭐? 꽃구경만 갔다 와? 야, 저기 봐라. 저 지구봉 봐. 저기 저 꽂아놓은 저 깃발들. 어? 자기가 다녀온 데는 아주 정복욕이 강해가지고 깃발 제꼽아 놨어. 어? 빨아줘. 북극점, 남극점, 히말라야. 어? 야, 거의 각 찍어 놓은 데를 그게 살펴보면은 그 아메리카 발견한 사람 누구지? 콜럼버스. 콜럼버스. 그리고 아문젠 수준이야. 죽지 않고 살아온 완전한 탐험가야. 탐험가. 아니 왜 꽃구경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? 참. 당신은 더한 데도 갔다 오고서는 꽃구경 갔다 온 거 그까지 꽃구경 갔다 온 거 갖고 트집 잡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. 아, 내가 무슨 트집을 잡아요? 난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. 나는 애 보고 있는데 어? 자기는 놀러 가고 싶어? 당신이 일찍 다녀왔잖아.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다녀와야 된다고 사부인이 다빈이 본 지난 6년간 펄쩍펄쩍거리며 다니고 그 생각은 안 나? 아니 뭐라고요? 펄쩍펄쩍? 어? 어머니, 다빈이 좀 더 크고 나면 저희랑 같이 꽃구경 가세요. 그땐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. 네? 됐어, 얘. 내가 왜 친구랑 가지? 왜 너희들하고 가니? 참. 어휴, 그새 며칠 애 본 거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후회가 되나 보지? 후회라니요? 당신이 다빈이 본다고 큰 소리 쳤잖아! 왜? 그땐 봄이 올 줄 몰랐어? 이 양반이 진짜. 어, 일어서. 그 덤벼봐. 어머? 덤비라면 누가 못 덤빌 줄 알아? 해봐. 해봐. 그래. 해봐. 아버님. 어머니. 뭐. 진짜 하세요. 진짜야? 그래, 진짜야. 가자. 어머니.